오늘 1라운드 하이라이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. 함께 정리해보시죠. 1번 홀 파퍼 1라운드입니다. 7번 홀입니다. 파3 홀 155m. 이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었죠. 자, 이 홀인원이 될 뻔했었던 모습이었죠. 네, 들어가! 들어가! 하는 점 긴박한 목소리도 들리는 분이에요. 제가 이 코스를 돌아본 결과 정말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는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네. 오늘 선수들의 성적은 너무 좋았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10번 홀 김학형 본인의 장기인 버디를 퍼팅을 버디로 연결했습니다. 1번 홀부터 초강세로 시작했던 김태훈 초반 기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버디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주 멋졌고요. 바람이 안 불 때 김태훈 선수의 이 긴 드라이버 샷 이후에 핀을 노리는 세컨 샷이 정말 정교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에 31타 기록하고 후반으로 왔습니다. 10번, 11번 홀에서 4타를 잃고 12번 홀. 자, 이 버디가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했고요. 자, 이 샷이 정말 멋졌죠, 오늘. 16번 홀 핀을 바로 노리는 초원 공략. 해저드를 질러가는 샷이었습니다. 후반에 이렇게 앞에서 불어오는 앞바람이 있는 상황에서 투원을 완벽하게 한 선수는 아마 김태훈 선수가 김태훈 선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오늘 같이 김태훈 선수 경기를 따라다녔던 갤러리의 그 도움도 분명히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파퍼스를 했는데도 나이스 버디 하면서 김태훈 선수에게 좀 힘을 실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글은 맞고 나와서 버디가 됐고 17번 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홀에 가깝게 붙입니다. 거의 뭐 먼저 홀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멋진 버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. 박준원 선수입니다. 긴 거리에 버시 쑥쑥 들어갔습니다. 작년 메가 오픈 우승자 박준원. 올해 메가 오픈 우승자 문경준. 상당히 어려운 라인, 약간 내리막이었거든요. 근데 볼의 속도 전혀 내리막인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완벽한 버디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. 올 한 해 문경준 선수는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그 전성기보다 더한 초절정 전성기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즐겁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문경준 선수입니다. 그리고 오전 첫 조로 출발한 김봉섭 10번 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이 세레머니를 아주 많이 했죠. 6타를 줄였는데 보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. 1번 홀과 3번 홀이 있었는데 그래서 총 8개의 버디 기록했습니다. 단독 선두 홍순상. 가장 좋은 모습은 이 홍순상 선수의 정말 정교한 아이언샷 또 본인의 거리 방향성이 완벽한 그런 티샷들 멋진 샷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앞쪽에 해저드가 있어서 상당히 세컨샷에서 부담이 됐었을 텐데 탄도와 방향성 다 완벽했습니다. 전반 31타를 기록하고 후반으로 넘어와서 11번 홀 후반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. 본인이 원하는 탄도와 이 스핀 양도 그 적절한 바람의 정도에 맞춰서 잘 조절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뭐 이 오르막펏이 잘 되는 경우 내리막펏 상당히 잘 안 되거든요.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또 전체적인 펏감이 아주 뛰어났었고요.
눈 주변에서의 이 퍼도 어디로 굴러가는지 또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완벽하게 계산을 해낸 네. 이런 멋진 버디 퍼시였습니다. 이 버디가 또 18번 홀까지 이어지죠. 정확하게 클럽 퍼터 헤드 인서트에 맞는 모습,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잘 간다는 뜻이거든요. 맞습니다.